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가 글로벌 SNS에서 세계 최초 기록으로 월드클래스의 인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민의 해시태그인 샵지민은 지난 26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5,400만 뷰를 돌파하며 한국은 물론 세계의 인물 최초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또한 쇼트필름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지민이 195억 뷰에 이어 박지민이 61억 뷰, BTS 지민은 2억 뷰를 기록하며 합산 무려 276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지난 8일 해시태그 지민, 박지민, BTS 지민 합산 250억 뷰에 자신이 세운 세계 인물 최초 기록을 깨고 또 한 번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지민입니다. 지민은 세계적 공통 해시태그인 지민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페르시아어와 쿠르드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아랍어 해시태그는 무려 4억 뷰를 돌파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진메리카라는 닉네임으로 영미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민이 중동 지역에서도 중동의 연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그리움이 담긴 손편지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8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Dear Army,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무얼 하며 지내는지 궁금해서 팬을 들었어요. 답장해 주실 거죠? 라며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멤버들의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지민은 아미에게 저를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그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미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며 반듯한 글씨로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는 팬들을 향한 그리움과 진심이 듬뿍 담긴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후에 트위터에서 to BTS 해시태그를 이용해 답장을 보내주세요 라는 공식 메시지에 마음을 울리는 지민에게 보내는 팬들의 편지가 봄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지민을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방탄과 지민을 만난 건 행운이고 운명이야. 하나뿐인 나의 별, 지민. 베트남 아미들의 팬송, 사랑이란 노래 우리 마음에 있어. 지민이가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탄소년단을 생각하고 웃고 있는 나를 볼 때 정말 행복해. 너희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래 등등. 아미들의 감동 어린 답장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올 케이팝은 2, BTS, Dear BTS와 함께 투 지민이 한국 및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함께 올랐다고 전하며 지민의 특별한 손편지와 폭발적 인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뿐만 아니라 일본 트위플에서도 순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미국 및 전세계 구글 검색에도 시간에 따른 관심도가 수차례 100%에 도달하는 등등 지민의 편지는 전세계 아미들을 감동시키며 단연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유독 팬사랑이 또 엄청난 지민 아니겠습니까? 지민도 팬분들도 정말 얼른 마주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민이 달려라 방탄 브이라이브에서 다방면의 만능 능력자 사기 캐릭터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7일 달려라 방탄 2020 제113화 달빵스쿨 2편이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주에 이어 학창시절로 돌아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음악, 한문,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멤버 지민은 남다른 센스와 물오른 예능감은 물론 예체능마저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자 사기캐로 팬들의 시선을 또 한 번 사로잡으며 웃음까지 선사를 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동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연주 미션으로 멜로디언과 리코더가 주어진 이후 지민은 끊임없는 예능감으로 웃음을 주며 반전 매력을 뽐냈습니다. 악기 연습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웃음 코드로 탄생했던 지민의 고유 단어 라지벌라라를 박자에 맞춰 외치는 등등 장꾸 모습에 어린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 행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어 미션이 시작이 되자 진지하게 한음한음 정확히 연주함은 물론 현란한 애드리브까지 선보이며 완벽한 리코더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학창시절에 9년간 반장을 도맡으며 명문 예술고 전체 수석 입학자인 지민은 모든 수업에 열심이었다는 은사의 증언답게 모범생의 진술을 보이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에 지민이 같은 남자가 있었다면 저는 이미 큰일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 이어진 체육 시간에서는 더욱더 빛나는 활약으로 연이어 폭소를 터뜨리게 했는데요. 지민은 먼저 림보게임을 진행하기 전 준비운동 시간에 9년차 검도수련자다운 자세로 예능 센스를 발휘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단연간의 운동으로 다져진 근력 및 코어 힘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몸을 뒤로 한 채 발목을 완전히 꺾은 상태로 림보를 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민은 음식을 먹는 미션 촬영 도중 선생님 역인 멤버에게 조용히 다가가 입에 김밥을 넣어주는 등등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려 깊은 모습까지 보이며 역시 인성갑 멤버다운 행동으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방송하는데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민의 매력에 말이죠. 아,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민이 사랑하고 본능이 튀어나와 버렸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